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서진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서진 시스템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뭐 저번 주부터 쭉 이어져 오는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뭐 위아래로 급등락을 아주 그냥 뭐예요? 네? 그냥 진짜 그냥 정신 못 차리게 흔들었죠? 네, 정신 못 차리게 흔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죠.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죠?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예요. 예,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준이 있었다면 안 흔들릴 수 있었다. 그래서 요거를 요번 시간에 꼭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죠. 그러면 맨정신을 잘못 버텨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예. 못 버텨요, 맨정신으로. 비중 커지면. 그거, 나는 비중 커져도 난잘 버텨요 하는 사람들은 비중이 큰게 아니에요. 네. 본인 기준으로 비중이 큰게 아니에요. 정말 내 기준으로 뭔가 내가 매수를 해놨는데 위아래 흔들리는데 가슴이 철렁철렁 할때 있죠. 주식 하다 보면은. 그게 비중이 큰 거예요. 근데, 아, 저는 이거, 이 정도 사놓고 위아래 왔다 갔다 한20% 했는데 저는 별로 뭐 괜찮던데요? 그거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심적으로 본인이 부담되는 투자금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준. 그리고 얘가 타고 온 가격이 23,000원이다라는 거를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 한 번에 못 간다. 이거 보시면 한번 갔다 조정 나오고 다시 갔다, 다시 갔다, 그럼 다시 조정 나왔다 가는 거예요. 이 종목이 잡주, 즉, 테마주가 아니니까. 그냥 팍 올라갔다 아주 그냥 빡 떨어졌다 그런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아이 친구는 습성, 이 친구의 습성은 아 전고점 뚫어놓고 한번 밑으로 뺐다가 다시 뚫어 올리는구나. 그 다음에 전고점 밑으로 뺐다가 다시 올리고 뺐다가 다시 올리고 뺐다가 다시 올릴 수 있게, 여기는 이제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거죠. 아 얘는 과거에 이런 식으로 흔들렸기 때문에 이제도 요번에도 밑으로 흔들렸다 갈수 있겠다 이거. 그리고 아 흔들리는 가격이 아 얼마일까? 전고점 23,000원이니까. 23,000원이니까. 이해되시죠? 물론 장 중에 기준이고 나발이고 정신 못 차릴 때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아 23,000원이 그 가격이었구나. 얘네들이 안 깨고 싶어 하는 그런 가격이구나.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다음 전고점을 탈환해서 버틴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28,000원 그 위에 라운드 피겨 구간인 얼마? 3만원에 대한 뭐? 돌파 기대감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라는 거죠. 생긴다라는 겁니다. 서진 시스템은 지금 전고점과의 이격이 얼마다? 6.37%예요. 여러분들 6.37%다. 뭐가? 역대급 신고가와의 거리가 6%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친구는 이제 여기서부터 6%만 더 올라가면 뭐예요? 6%만 더 올라가면 이제 신고가를 가냐, 신고가를 못 가냐, 그 기로에 서게 됩니다. 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종목이 신고가를 가는 게 한번 가볼까 해서 가지 않아요. 한번 가볼까 해서 가는 게 신고가가 아니에요. 이 신고가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서진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수익을 주는 거예요. 다 수익을 주는 거다, 다. 이해되세요? 다 수익을 주는 거예요, 다. 니들이 얼마를 던지던 상관없어. 난다 받아줄게. 하면서 가는 가격. 매물이 없어요, 악성 매물이. 그래서 신고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장 좋은 예시. 와, 나 높아 보인다. 와, 야, 여기서 막 500%, 300% 올라온 종목이 여기서 또 신고가를 갈까? 세상 모든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움직일까? 뚫었죠. 네.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의 물량을 다 받아준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지죠. 거래대금 1조 3천억이 터졌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돼요? 이걸 보셔야 돼, 이걸. 되게 높아 보이죠? 근데 어때요? 음봉이 안 나와. 왜? 위에서 떨어질 물량이 없으니까. 신고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달리기 시작을 하면은 어차피 떨어지는 물량 해봤자 뭐예요? 그냥 기분 좋게 수익 챙기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예. 네. 근데 수익 챙기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이미 악성 매물도 없고 계속 올라가는 마당에, 응? 네? 계속 올라가는 마당에. 나도 올라가면 좀더 먹지 뭐. 이런 홀딩 심리가 훨씬 더 강하다니까요, 신고가는. 왜? 계속 쭉쭉 가니까. 그 구간을 만드는 게 6%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6%만 올라가면 돼요. 얼마나 설레지 않습니까? 이거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이틀 볼 종목이 아니다. 전 말씀드렸습니다. 팔 종목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23,000원 구간에서 전환사채 관련해서도 나왔었잖아요. 여기까지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선인 시스템, 저는 뭐 강력하게 뭐 홀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생각을 하고, 뭐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는 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저놈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들으러 오신 거다라고 하면은 제 대답은 오늘 충분히 하지 않았나. 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선인 시스템은요, 그냥 계좌 하나 박아두시고요. 저 홍대TV가 주도주 체험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 주 사거래일이었습니다. 사거래일 동안 네 종목 추천드렸고요. 네 종목 다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시장이 재미는 없어요. 투심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충분히 먹을 종목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선인 시스템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연휴 푹 쉬시고 저는 그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